사장님이 봤을 때 최악의 여자. 정말 이 여자는 최악이다. 손님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이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만약에 이제 부부로 봤을 때 최악은 남자를 잡아먹는 사주가 있단 말이야. 얼굴 뭐 관상을 보면은 좀 이마가 많이 튀어나와 있어. 이 입술이 되게 작아. 턱이 턱선이 되게 미워 보이거든. 보면 깎아서가 아니라 조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 모르는 여자들은 피해야지. 그래야지 괜찮고. 그리고 이제 돈이 나가는 여자들은 그렇잖아. 사람들이 그때 코를 많이 만지거든. 보면 사람들이. 그리고 요즘은 인조인간이라 관상을 봐서 알 수가 없어. 코평수가 넓은 건 좋은 건데 요즘 여자들이 보면 그걸 다 줄인단 말이야. 보면 크다고. 근데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고. 여기 왔을 때 최악의 여자는 약간 끼가 많은 여자가 있단 말이야. 보면 한 남자로 만족을 못하는 여자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입술이 두툼해. 여자가 약간 그런 여자들은 좀 끼가 많더라고. 보면 가슴을 본다면은 가슴이 좀 많이 커. 그런 여자들은 성욕이 강하더라고. 그러면 한 남자로 조금 못 사는 여자들이 많거든. 또 요걸 또 나갔다고 또 그런 여자만 피하면 안 돼. 그런 게 난 조금 아니 막 최악이다? 최악이죠.